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한참 있다가 몇십 년 후에야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이날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무덤에 도착한 그 다음에 요한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오히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요한은 먼저 달려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돌 침상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천이 풀어져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요한에게 뭔가 이상한 생각이 엄습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그런 확실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생활 공간에 들어온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공간에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흔적과 채취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 빈 무덤 안에서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믿더라 라고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요한은 주님의 다시 사심의 그 표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경험했던 빈 무덤의 체험입니다. 그는 주님의 그 부활의 표적을 그렇게 그 빈 무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은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님은 그 생명의 향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빈 무덤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의 소문이 가득하고 그리고 죽음의 동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무덤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 이유라도 알기 전에는 무덤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아가 돌아서 봅니다. 그랬더니 웬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나 광채가 났기 때문에 아니요 정원사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와 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한번 죽어야 되는 네페쉬, 유한한 존재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에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될 겁니다. 마리아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만지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과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과거로 주님은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래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만나주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렇게 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버리고 도망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주님은 이미 이를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의 형제가 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를 다 씻고 용서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청을 받아주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시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그 열매가 될 것이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죽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바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열매가 폭풍우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열매는 생명의 향기를 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결실을 내놓을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한 분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모든 이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로 생명의 향기 되게 하고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